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OGT. OGT 모델이고, 이 차량은 견인 차량으로 지금 입고가 되었어요. 현재 운행 불가인 상태고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이제 딜러샵으로 처음에 입고가 됐었는데, 처음에 입고 당시 진단의 결과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본 다음에 작업의 방향을 한번 이어 나갈게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서 IMV만 못 빼나? 자세히 잘 안 나올까 이거? 네, 죄송하면 이거 빼는 거 오래 안 걸리는데. 아. 도와주고 싶은데 이 키가 안 맞아. 이 내가 이 밑에다 뭘 달고 해야겠는데. 이 타이어 이거 왜 가지고 가는지 알아? 응? 보여줘. 키 높이 맞추려고. 나는 얘 되게 오래 있었거든. 빵. 우리 가게 빵. 안 미끄러져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리 여기 있는 요게 IMV 밸브라고 해서 인넷 미터링 밸브. 요 밸브가 고압 펌프에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고, 저걸 열어보면 저 안에 쇳가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빼봅시다. 조금씩 보이네. 이런데 보면 여기에 쇳가루 이렇게 보여요. 쇳가루 여기, 요거 여기 쇳가루고 여기 붙어서 나왔어. 이렇게 IMV에 지금 쇳가루가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저 안쪽에를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고압 펌프의 자리에 쇳가루가 여기 흔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쇳가루가 있고, 이 쇳가루는 펌프 내에서 지금 안에 고장이 나서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쇳가루는 결국은 이 고압 펌프를 통해서 이 연료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 커먼 레일 자체 안에 쇳가루가 들어가고, 이 쇳가루는 또 다시 인젝터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인젝터 6개를 모두 망가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여기서 리턴이 된 기름은 연료 탱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도 쇳가루가 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다 돌았다고 봐야 되고, 요 경우에는 지금 고압 펌프 교환, 인젝터 교환, 그리고 커먼 레일 청소, 그리고 요 센서들 같이 다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료 라인 전체가 다 초토화된 상황이고, 이거는 혼유한 것처럼 탱크랑 연료 라인은 다 탱크 내려서 연료 탱크 청소하고 라인 다 세척하고 펌프 교환하고 인젝터 교환하고 레일 세척하고 그렇게 해야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일단은 인젝터 먼저 떼고 고압 펌프랑 다 탈거를 해볼게요. 자, 탈거하자. 일단 인젝터 내가 뺄 테니까. 막 이렇게 막 작업하니까 막 굶주린 하이에나들 같아. 막 작업에 굶주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같아.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아, 어, 맞아.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그래. 어, 씨. 타이어를 안 받치고서도 저게 키
길이가 되네. 지금 상체가 좀 됩니다. 키가 큰 거지. 이건 뭐야? 오일이 샜던 거야? 오일이 샜었나 봐. 아, 여기에 뭐 오일이 있네? 아니, 오일이 샌 거야. 샌 거지. 그쪽 끝에 오일 안 샜어? 로컨 카바? 많이 샜어. 많이 샜어? 이 카바도 바꿔야겠네. 이게 지금 요 자리에 보면 여기에 실이 들어가는데 요 오일 실이 안 좋으면 이 엔진 오일이 일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일이 이렇게 샌 거고 지금 카바 자체 저쪽 뒤편도 오일이 누유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는 작업을 하면서 이 로컨 카바 자체도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씨, 여기도 오일이 지금 새서 이때가 이렇게 낀 것 같아. 카본이 동화창 안 터졌었는데 이게 다 결국은 엔진 오일이 누유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큰 걸로 해야겠다 이거. 나와? 네. 아씨, 큰 걸로 할 걸. 아, 힘들어. 확실히 열정적이야. 나는 저런 토크가 안 나와. 얘기한다고 그럴 게 아니고 창 치는 힘만. 예, 역시 토크가 좋아. 어? 얘도 오일이 많이 샜었어. 결국은 오일 누유 작업을 병행해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이거 입고 전에 오일이 누유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이거 지금 차가 퍼진 건 퍼진 거고 누유도 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여기 오일이 새까맣게 이 안에 고여 있어요. 이 오일이 지금 누유가 이미 진전이 되게 많이 돼 있었던 상태고 얘는 이제 플라스틱 커버이다 보니까 가스켓 교환에서는 잘 안 잡히고 커버 자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숨차. 그거 좀 뺐더니 숨차네. 이 커버가 길기 때문에 사기통보다 길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형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가스켓을 교체하면 나중에 작업 후에 이제 예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카바 자체를 교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차주분하고 따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일단 인젝터도 이렇게 뭐 오일에 젖어버리니까 새 인젝터든 중고 인젝터든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어떤 인젝터를 끼든지 간에 저 상태에서는 나중에도 이 엔진 안에서 또 다시 이 오일이 침투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커먼레일도 탈거해주고. 빵! 아니 지금 신음소리가 즐기는 신음소리 같아. 서로가 지금 그러는데 밖에서 들으니까 신음소리 같다. 아, 일할 때도 안 나셨죠? 여기 진짜 많이. 야, 에어컨 앞에서 여기인데 일할 때도 안 나던 땀이.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해야지. 자,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야지. 저희 회장을 이렇게 친절하게 마사지 해준다고. 끝나시네요. 여기가 붙여 맞아야 돼. 진짜 아파요. 근데 원래 그 담 드는 데는 이렇게 안마가 최고인데 원래. 안마방을 갔다 오던가. 아니 뭐 이상한 데 생각하나 봐. 그냥 진짜 안마방 얘기한 거야. 그런 데만 다녔구나. 여기 보면 커멀레일에 있는 기름을 깨끗한 데에다가 자, 여기에도 지금 반짝반짝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 자, 여기도 팁에 쇠가루가 붙어 있었어. 얘는 안 망가졌을까? 이거 뭐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서 확인하는 게 낫겠지? 반짝반짝한. 이 미세한 쇠가루들이 인젝터를 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쇳가루가 이게 내시경으로 봐야 되는데 요 끄트머리에 쇳가루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 부분 가장자리에 쇳가루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부분이 보여져요. 얘도 안에다가 기름 넣고 에어로 불고 세척 싹 해야 되고. 아, 여기 쇳가루 있네. 여기 커먼레일 안쪽에 이렇게 쇳가루가 이렇게 비쳐요. 여기 붙어 있어요. 요거는 다 세척을 일일이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 쇳가루들이 다시 재순환이 되면서 인젝터를 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인들 분리하고 고압펌프 떼고 나트처럼 잡히는 따까리 있거든? 네. 17mm로 이렇게 풀르면 되고 풀르고 나서 연장 집어넣고 뺄 수 있어. 그래서 그거 빼기 전에 요 고압펌프 볼트들 요 브라켓까지 다 탈거, 브라켓 3개 요거 볼트 탈거하고 이 노즐들 탈거하고 그 뒤에서 딱 밀면 쏙 빠지거든. 지금 흡기 매니폴드 이제 탈거했는데 매니폴드 안에 흡기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오염이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이 너무 많아서 이 플랩이 제대로 움직였을지조차도 의문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경우에 이 카본으로 인해서 이 스로틀 플랩이 굉장히 많이 스로틀 플랩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차량 중에 하나고 요거는 흡기를 어차피 탈거한 김에 세척을 싹 해서 조립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스로틀 플랩, 여기 플랩 보면 여기 흡기에 요 플랩의 카본이 지금 여기 카본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사실 요것도 다 조립하기 전에 정리해주고 조립해야 될 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4분의 1 연장 좋지? 네. 손가락 찌르지 말고. 그러니까 호수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띄워주는 거야. 이 쇠랑. 그래야지 호수가 손상 없이 풀 수 있어. 폴드 풀기 전에는 항상 여기 흙 다 털어내고 그러고 풀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 밸브에 찡기겠지 잘못하면. 펌프. 자, 문제의 고압펌프가 탈거가 됐고 요 톡스 이제 좀 분해해보자. 이 고압펌프에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펌프를 빼면
펌프는 사실 요게 펌프예요, 요게. 요게 플런저 형식의 펌프고, 이 안에 이제 책밸브가 있어가지고, 송출만 가능한 펌프고요. 이 안에 열어보면, 어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쇳가루, 쇳가루. 쇳가루 벌써 나오잖아요, 이건. 어우씨, 안 빠져. 어우씨.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망가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펌프 캠. 캠이 이미 손상이 되어 있어요. 다시 이쪽 반대편도 풀어볼게요. 자, 이쪽 한쪽이 이러고, 이게 30은 대가리가 두 개짜리, 그리고 20은 대가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는 20용,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30, 40, 뭐, 걔네들이 같이 두 개가 들어가요. V트윈. 자, 여기도 똑같이 펌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플런저 타입의 펌프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피스톤이에요. 이렇게 밀면 여기서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압축을 만들어내는 고압 펌프고, 여기에 이게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타입이고, 얘는 얘 움직임을 요 캠샤프트랑 이 롤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 운동으로. 근데 이 롤러가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상이. 이 로라가 이렇게 먹고, 이 로라가 먹은 거는 당연히 이쪽, 아이고, 이거. 이쪽 안에 보면 이 캠샤프트의 손상으로. 캠샤프트가 손상이 돼서 로터가 먹은 거예요. 빵! 이 고압펌프는 사실상 이제 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재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펌프는 이거예요. 펌프는 안 망가져요. 잘 안 망가지고, 물론 이제 망가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장나는 게 전부 이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멀쩡한 놈들을 중고를 가지고 분해를 한번 해봐서, 겉에 닦고, 여기 리데나 한번 갈아주고, 그거를 재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재생이 아니라 그냥 중고예요. 재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고압펌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게 먹어서, 요 놈들의 쇳가루가 인젝터를 망가뜨린 거예요. 내구성 물량. 빵! 이렇게 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윤활이 돼야 돼요. 윤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윤활인데, 고압펌프는 당연히 윤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뭘로 윤활을 하냐면 경유로 윤활을 해요. 그래서 품질이 저하된 경유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윤활성이 떨어지고, 특히 석유 같은 게 섞였다. 당연히 윤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여름에 연료의 잔량이 적으면 연료의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고,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죠.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윤활성은 떨어지게 돼요.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듯이. 뭐 우리가 기름을 뜨겁게 데피면 물게 변하잖아요. 그 물게 변하듯이 경유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가면 경유 자체가 묽어져요. 걸쭉한 기름에서 묽은 기름으로 바뀌면서 윤활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료 필터에 찌꺼기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랑, 또 하나는 연료의 품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료의 온도. 품질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을 만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일단 연료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여름에 연료 탱크의 잔량을 바닥까지 쓰지 않기. 바닥까지 쓰게 되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압펌프 자체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고장들이 굉장히 자주 있고, 사실상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되게 자주 있는 고장이에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연료 탱크랑 연료 라인까지 쇳가루가 전부 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펌프를 탈거한 상태에서 이제 차를 들어가지고 탱크를 또 탈거해서 탱크 세척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오, 똑똑한데?
여기 정리 싹 하고 이제 위에는 딱 걷어내고 저것까지 다 빼고 이제 아래쪽으로 하단부 탱크를 보면 시트를 얘 아마 들면 연료탱크 캡을 열 수 있을 거야 아마. 열 수 있으면 일단 탱크에 기름을 먼저 다 석션으로 빼줘. 얘가 작업성이 별로 안 좋아서 실내가 위에 시트가 바닥 레일까지 다 풀러내야 되는 시트라 작업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아래쪽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떠보자. 차량을 리프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에어스프링, 에어스프링 단지가 고무가 이미 노후가 많이 돼서 주름이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요거 정도라면 추후에 이제 차량이 혼자서 주저앉는 증상들이 아마 이미 생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름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상태면 이 에어스프링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이 타이어도 지금 마모 한계선 다 달았어요. 여기 마모 한계선까지 타이어도 바꾸셔야 되고 이쪽도 뒷타이어가 여기 마모 한계선까지 다 달았고 안쪽 타이어에 편마모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타이어가 이미 다 달아가지고 여기 안에 철심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상태예요. 여기 그리고 타이어 빨리 가셔야 되는 상태고 아 여기 하체에 어떻게 고무줄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 마운트 요 디퍼런셜 마운트도 지금 다 터졌고 여기 보시면 여기 리어 플렉시블 요 플렉시블 조인트 흔히 번개탄이라고 얘기하는 저 조인트가 크랙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도 그렇고 요 디퍼런셜 마운트 좌우 둘 다 마찬가지고 아이고 이거 쇳가루가 돈 것도 돈 건데 이게 그 작업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될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관리를 그동안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막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올라갔던 영상 중에 악플 달지 말라고 댓글 조심해서 달라고 좀 상처받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차주분들이 이런 관리 미수 가지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시는 분들은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그 차 관리를 못하고 미처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관리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걸 가지고 악플을 달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차주분 입장에서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악플들을 보면 사실 잠이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욕하는 댓글이 달리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 처리 할 거니까 여지껏은 제가 삭제 안 했는데 삭제 처리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 이거? 이것도 떨어져 있네? 이게 머플러 고정볼인데 이게 개조한 머플러라 아마 여기 힘을 받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야 이거 또 용접해줘야 돼? 김과장 하고 불러야겠다. 김과장 용접 좀 해줘. 네! 고마워. 이거 엑스카리버 거기야 여기 이 검 스타워즈의 광선검 이거는 아이고 이것도 오일이 막 위에서 흘러내리면서 젖었었나봐. 그러니까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이게 참 연료 라인의 수리만 해도 지금 비용이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에 고장까지 계속 있으면 우리가 작업하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막 그 연료라인 고장의 비용 플러스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부분을 또 한꺼번에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진짜 뭐 이런 고장 한 번으로 차주의 비용 부담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정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건 얘기를 하기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부담스럽고. 저도 막상 1,000만 원어치 고장났다고 수리비 나온다고 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으니까. 난감하네. 난감해요. 앞에도 별로 안 좋은데. 더블유 좀 풀었나? 좀 당겨줘야 돼, 네가. 네. 어우, 팔 아파. 잠깐만. 아니, 거기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이쪽에 보면 여기가 여기에 연료일타가 있어요.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항상 아셨겠지만 여기 연료일타가 있는데 지금 이 뭐 빼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연료일타의 이 상태, 외관 상태를 보면 이게 팩토리 상태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딜러에서 차가 출고됐을 때 이후로 교환을 안 하지 않았을까? 빼보면 알겠죠. 빼보면 연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퀄리티가 이 내부에 있는 퀄리티랑 이 필터의 퀄리티가 비슷해요. 그걸로 봐서는 필터 관리를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료일타 자주 가는 게 좋고요. 제가 연료일타 1년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니까 참 수많은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필터 가는데 10만 원이 비싸다고 10만 원은 돈 아니냐 그렇게 댓글들도 있었어요. 근데 10만 원보단 10만 원이 훨씬 낫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10만원씩 해서 10년을 하면 100만원이에요 이거 수리하면 1,000만원이 넘게 나와요. 견적이 1,000만원으로 바꿀 거 10만원으로 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운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필터 우리가 엔진오일 자주 가려고 얘기했을 때에도 엔진오일 자주 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차를 끌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메인터넌스 해줘야 되는 것들,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것들보다 빨리 해줘서 나쁜 거는 돈 들어가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안 갈아주는 게 다 차를 고장내는 원인들이니까 제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 흘려듣지 마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필터 갈아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이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연료라인 망가져서 고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남는데 뭐 하려고 필터를 빨리 갈라고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멘트가 너무 센가? 한 번씩은 아 이거 유튜브 하면서 나도 멘탈이 약해서 댓글들 보면 솔직히 잠도 안 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 막 진짜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씨 할 말은 좀 하고 살려고. 야 이게 기름 떼봐. 이거 이 떼 쇳가루도 쇳가루인데 이 펌프를 보면 이 펌프의 이 떼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젝터에서 돌아오는 카본이거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연료필터 교환하라고 했던 그 영상에서 보면 연료필터가 새카매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엔진의 폭발 압력이 인젝터를 타고 들어가서 리턴 라인으로 해서 새카만 것들이 들어가서 연료필터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새카만 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연료 필터의 어떤 성능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기름 자체가 지저분해진 거야. 이게 새카매진 거는 이게 좀 만지면 새카만데 뭐 이게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아니라 이런 데 보면 다 기름이 들어간 데는 다 새까맣잖아요. 이게 손으로 만지면.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뭐 연료의 온도도 온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연료 필터를 안 갈았어. 이렇게 때가 낀다는 거는 연료 필터를 안 갈았다는 거거든. 이게 새까만 거 이런 거. 필터 갈라니까 이거. 코웃음만 치지 말고 남이 하는 말들 보면서 아 개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뭐 그래 뭐 우리가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개발자는 아니니까 몇만 킬로를 버팁니다 뭐 투과력이 얼마가 되면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고장 사례들을 보면서 필터를 자주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필터를 자주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자 여기 보면 반짝반짝반짝하고 이 쇳가루가 둥실둥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게 새까맣게 여기 새까매 이런 거 이런데 까매 다 까매 이런데 이게 무슨 이 숯덩이가 묻어 있는 것처럼 다 새까맣잖아요 이런데 이게 연료 일타 안 갈아서 그런다니까 이거 연료 일타 뭐 4만 키로 뭐 6만 키로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갈아두라니까 이거 물론 자체적으로 이 고압 펌프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 차가 근데 내구성이 아무리 떨어져도 필터를 자주 갈아주면 지금 이런 문제를 아무래도 예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쇳가루가 여기서 그냥. 아이고. 이게 금가루였으면 좋겠다, 이거. 금가루였으면 내 돈 한 바퀴 작업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금. 아이고.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네, 그거. 내가. 아, 그 필터 거기에 그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에이씨 그래 넌 망가져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는데 10만원 아까우면 아니 수입차에서 10만원이면 싼 거 아닌가? 그치? 네. 국산차도 비슷하지 않아? 어셈블리로 바꾸면? 그쵸 14만원 정도 그럼 뭐 10만원이면 싼 건데 10만원이 비싸다고 사장님, 석션 주십시오. 석션! 빵! 기름 아깝다. 너 디젤이야, 네 차? 아, 아깝다. 이거 넣어주려고 그랬어. 필요 없어? 빵! 이러고 썸네일 한번 찍어볼까? 아~ 예. 좋아해 짬밥이 네? 아, 예. 이런 것만 잘해 네? 아. 정비 옵션은 얘기 안 하려고 해 귀찮아서 이거 아까우면 차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세차 땐 관리한다고 되게 자주 해줘 네. 노후되면 잘 안 해 사실 반대로 가야 되거든 세차 때는 괜찮아 노후되면 빨리 갈아줘야지 이게 보니까 연료 펌프 뜯어보니까 안에 막 시커멓게 묻어있어 연료 필터로 잘 교체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연료 내에 있는 카본들이 못 걸러주고 아... 못 걸러준 카본으로 인해서 또 펌프가 사망 10만 원을 아끼려고 1000만 원의 견적을 받는 거지. 아니면 10만 원짜리를 차주한테 얘기를 안 해준 카센터가 잘못했거나 손님들의 거부감이 많으면 정비 옵션에 얘기 안 하려고 해. 귀찮아서. 10만 원짜리 연료 일터 가는 게 돈이 안 되거든. 다 됐네? 됐어. 이제 경유 좀 사오고. 다녀오겠습니다.
짜자잔. 저기 새카맣잖아, 저기. 저 꼭다리가 다 새카맣잖아. 아, 그래요? 저런 새카만 거는, 봐봐, 여기도. 14년 12월 17일이면 이게 출고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차가 30만 킬로란 말이지. 잘라보고 싶어요. 잘라보자. 잘라보자. 아, 이거 가 이거 잘라. 오, 씨. 이거 봐. 이 안에서 나오는 이 경유. 경유, 이 경유가 지금 차량으로 들어갔던 거라는 거지. 이 쇳가루는 여기서 갈린 거라고 치고. 이 새카만, 이게 지금 엔진으로 들어가는 건데. 손에 진동이 막. 아, 씨. 이걸 안 갈면. 이게 지금 새카매 징계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이게 무슨 정화 능력이 있겠냐고, 이거. 어? 가만, 바로 봐. 지금 이게, 여기 자르면서 나온 색깔로도 있을 것이고, 그치? 네. 이게 손 봐. 우와. 이거 지금 만지면 족족. 이 손이. 이게 지금 들어가는 쪽이잖아, 이게. 엔진 쪽으로. 이게 탱크 쪽에서 오는 쪽이고. 이게 먹물이 있는. 먹물 느낌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해, 이거. 이게 엔진을 안 망가뜨리겠냐고 이러는데. 자, 필터 상태가 이렇게 새카만데. 이게 아까 우리 준영이가 지금 원래 검은 거 아니냐고 나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 한번 내가 링크 걸어줄 테니까 그 영상에 새거 뜯는 거 영상 한번 보시고, 이거 보면 이걸 내가 만지는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데, 이 미끈덩하는 이 먹지 같은 느낌이. 이게 뭐냐면 연소실에서 폭발이 되면 폭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카본 찌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본 찌꺼기는 인젝터의 노즐 홀로에서 다시 연료 탱크로 돌아가요. 탱크로 돌아가면서 탱크에 그 시커먼 카본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흡기 카본 클리닝 하는 그 카본이 연료 탱크에 카본이 쌓이고, 그 카본은 다시 연료 필터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거쳐서 이 노란 부분으로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연료로 가는 거고, 이쪽은 탱크 쪽이에요. 근데 이 탱크 쪽이 필터를 안 갈게 되면 이렇게 새카만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 과연 여기서 필터링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죠. 이게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 이래도 저보고 연료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가르라는 얘기를 보고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1년에 한번 갈라니까, 1년에 한번. 금액도 얼마 안 해. 이거 아까우면 차 타지 마, 씨. 아까 저 차는
팩토리 제품이라고 봐야겠지? 순정 차가 출고될 당시에 같이 나왔던 필터의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4년도면, 아, 15년에 됐다고 해도 6년을 탄 거네, 6년. 필터링의 능력을 훨씬 넘은 거고, 지금 30만 키로 탔으니까, 30만이면 벌써 뭐, 아무리 못 갈아도 네 번은 갈았어야 되는데, 6년이면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6번 가는 거고, 그렇게 따져고 보면 사실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가라는 얘기도 아니야. 8만에 가는 분이라면 30만이면 3번 바꿨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라면 지금 30만 키로 타면서 6년 됐으니까 6번 바꾸는 건데, 3번 더 바꾸는 거면 3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저거 지금 수리비 센터에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30만 원과 비교하는 거지. 빵! 쇠가 갈린 거를 모두 걸러주시는지요? 쇠가 갈린 거를 모두 걸러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연료 필터에서는 쇳가루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펌프가 저렇게 고장이 난 경우에 연료 필터가 걸러내지 못하는 구나가 아니라, 펌프는 바로 인젝터를 망가뜨려서 그렇고 쇳가루는 걸러지죠. 탱크로 가서 쇳가루가 걸러지고, 펌프에서 계속 생산이 되는 쇳가루로 인젝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에서는 쇳가루는 걸러줘요. 문제는 지금 리턴되는 흑연, 카본들이 미세하게 가루로 가고, 그 미세한 가루들은 필터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가루들이 생기는 거죠. 그 가루들은 들어가서 결국은 윤활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떨어진 윤활성으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를 교환을 안 하면, 필터링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거기서 미세한 저 시커먼 저런 카본 종류들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온도까지 뜨거워지면, 탱크의 온도까지 뜨거워지면 윤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펌프를 고장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터 좀 갑시다. 필터 좀. 끝. 자, 작업합시다. 작업하러 갑시다. 가자. 빵. 안 노네. 네. 이게 근데 원래 이제 요크가 좀 먹어서 이러는 거야. 요크가 좀 먹은 거고, 조이면 당분간 좀 힘을 좀 견딜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또 먹어가지고. 또 먹을 거야. 근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요크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디퍼랑 같이죠. 오늘 부품은 통째로 나오고, 얘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작했던 거는 저기, 엑스드라이브 용이기 때문에. 아, 이 차랑은 또 후륜이랑 또 안 맞아요? 아, 또 안 맞아요. 이게 다 달라. 아. 다 먹더라고. 이게 잘못 설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어쩔 수 없지 뭐. 고압펌프가 신품이 도착을 했고, 요거는 중고를 찾아봤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실제로 중고 가격이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상태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신품으로 아예 주문을 했어요. 신품이 제일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데 비용이 비싼 게 문제죠. 이게 신품 고압 펌프고 보쉬 제품이에요. 보쉬사에서 나오는 신품.
사실은 딜러 제품과 빵. 동일한 제품이죠. 어차피 딜러도 부시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완전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일단은 먼지 들어가니까 봉지에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인젝터. 인젝터도 인젝터를 재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금속 분말이 안에 들어간 인젝터는 안에 이제 나중에 리빌트를 해도 백랭크 값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턴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쇳가루 보는 건 재생하는 것보다는 신품 인젝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신품 인젝터. 이게 이런 게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쇳가루가 돌면 이런 부품들을 교환하는 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터는 돌아요, 일단. 전동라 채수를 이렇게 조여도 되잖아. 네. 왜 손으로 조이는지 알아? 차는 전해칼부로 사야지. 이 차량은 작업 인젝터를 장착하기 전에 오일 루유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로코한 커버를 어셈블리로 교환을 할 거예요. 비용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차주분께서 또 오랫동안 타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 교환한 다음에 인젝터 장착 후 요 고압 펌프 조립을 할 거예요. 펌프 끼울 때 전동라 채수를 이렇게 조여도 되잖아. 왜 손으로 조이는지 알아? 이 펌프가 정확하게 핏이 들어가는지를 손으로 조여야지 확인할 수 있어. 전동라체스로 조이면 그냥 조일 수는 있는데 핏이 정확한지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부분은 조일 때 항상 손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돼. 티지 작업하고 있는데 티지 거 이 카바가 5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65만원이에요. 근데 튀지는 쇠고 얘는 플라스틱이야. 하물며 왜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이대? 왜 내가 못 잘못했나? 차 안 샀어? 2대 정리했으니까 6대. 튀지까지 정리하면 5대인데 그래도 6대는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걸 살까? 캐스퍼나 포터. 빵! 빵! 이 스타트 모터도 시동을 걸려고 보니까 스타트 모터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이게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도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스타트 모터 어딨지? 한꺼번에 좀 많이 돈이 들어가긴 했는데 요게 스타트 모터거든요. 이 차에서 뗀 거. 이거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해놨고, 이거 한번 테스트 직원들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모터는 도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모터는 돌아요. 일단 모터는 돌고 이렇게 돌려요. 안 돌아요. 딸깍딸깍만 하고 돌질 않아요. 지금 이 상태면 이렇게 돌아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가 망가졌냐면 이 액추에이터 뒤쪽에 스위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딸깍딸깍만 하고 이렇게. 이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안에 릴레이가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액추에이터 모터는 움직이는데 여기 뒤에 스위칭이 고장이 난 거라 이거는
뜯어서 수리할 수도 있는데 빵! 새 걸로 바꿔야 돼요. 50만 사시려면. 요즘에는 수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구성이 수리한 것보다 신품이 훨씬 더 오래가기 때문에 수리를 잘 안 하고 이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옛날처럼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자, 이 GT 모델은 엔진 쪽 수리랑 그 쇳가루 누른 수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잔잔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입고 당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던 이 쇼바, 이 에어스프링이라고 흔히 하죠, 에어스프링. 이 에어스프링은 처음 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에어가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면 주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는 품목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다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고무가 이렇게 이 정도라면 공기가 이제 좀 있으면 새거나 아니면 이미 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이 아래쪽 여기가 다 지금 크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교환을 했어요. 빵! 지금 차주분께서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30만 킬로를 주행하셨는데 앞으로 50만까지 주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조금 더 들여가서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자 하셔서 타이밍 체인까지 아예 제가 교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스프링까지 다 작업했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도 이제 교체를 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얼라인먼트까지 보면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시운전을 하면서 상태 확인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하든가 할게요. 일단 타이어 교체하러 가야겠어요. 일단 타이어 교체하러 가시죠. 빵! 가시죠. 빵! 작업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시운전 하면서 차량 상태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고요. 경보. 아유, 냄새가 왜 이렇게 나냐 이거 실내에서 에어컨이 냄새가 자 이게 에어컨 냄새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들어가서 캐빈 에어 필터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헤드에 그 카본이나 흡기포트의 카본까지도 다 제거해서 조립을 했어요. 현재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시운전 중이고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이거 이대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연료 라인에 쇳가루가 돌아서 이제 입고가 되었고 그 쇳가루 때문에 엔진 이렇게 뭐야 고압 펌프랑 연료 라인을 세척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될 무렵쯤에 이제 차주분과 이제 뭐 몇 가지 오일도 누유가 있고 뭐 에어 스프링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차주분이 이게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타신다고 하셔서 지금 30만 킬로인데 50만까지 타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용이 좀 더 나오더라도 그래서 뭐 마침 흡기 클리닝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클리닝을 하면서 뭐 엔진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차라리 엔진을 내려서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하자 그래서 타이밍 체인까지 아예 교체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뭐 영상에서도 나왔겠지만 엔진 내리고 하는 장면들은 제가 영상에 굳이 담지 않았어요. 워낙 제 영상에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따로 그 영상을 담진 않았고 이제 뭐 에어스프링 교환하고 그 이제 뒷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인먼트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시운전을 하는 중인데요. 아이고 이거 뭐 돈
돈 많이 쓰셨는데 진짜 한 20만 킬로 더 타셔야 되는데 탈 수 있겠지. 차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하체 부분도 상태가 좋고 엔진 필링은 뭐 지금 저희가 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래서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브레이크도 뭐 떨림도 없고 핸들의 유격이나 뭐 하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뭐 에어컨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에어컨 캐빈 에어 필터 정도만 교환하고 이제 차량 작업을 마무리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화재 때문에 사실 이거 들어올 때마다 약간 우울한 느낌이 나는 건 나만 그런 거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 아, GT 사고 싶다. GT는 이게 진짜 어디 여행 갈 때 되게 좋은데 이 뒤에 짐 실을 때도 많고 갖고 싶은 차 다 가지려면 차고가 있어야겠는데 차고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갖고 싶은 차를 다 살게. 차고는 빚을 안 내고 사고 차는 전액 할부로 사야지.